MBC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오늘은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 다른 길을 소개합니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뜻의 필명을 지은 박노해. 그가 낡은 흑백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인도와 티베트까지.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오지 마을들을 찾아 나선 그의 사진기에는 문명의 혜택과는 거리가 멀고 살림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거짓없는 자연 속에서 노동으로 하루를 열고 고된 몸을 누이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농가에서 찍은 사진에는 세 명의 가족이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시인은 그 사진에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가장 가난하여 가장 높은 곳에 살아가지만 정결하고 단아한 살림 솜씨가 빛나는 집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노을이 물든 마당에 모여 앉아 수확한 감자와 갓 볶아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신다. 짜이를 끓이고 있는 파키스탄 농가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짜이가 끓는 시간. 탐욕의 그릇이 작아지면 삶의 누림은 커지고 우리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 새벽부터 햇밀을 빻아 황토 화덕에서 빵을 구워낸다. 구수한 냄새가 퍼져가면 호수 어부들도 농부들도 갓 구운 빵을 품에 안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한다. 제 근육은 빵 근육이죠. 어려서부터 온몸을 써서 건강한 빵을 만들어온 제게 빵이 안겨준 선물이죠. 라고 너스레를 떠는 미얀마 일레 호수 입구의 빵집 청년 사진도 멋집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고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이라고 노래하는 박노해 시인. 그가 렌즈에 담아온 위대한 이웃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책 박노해 사진 에세이 다른 길입니다.